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헤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강좌를 시작합니다. 예도가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요. 예도는 이미 헤겔 정신현상학 1차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강좌를 이미 1년 전에 열었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강좌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개로 나누어서 정신현상학을 끝냈는데, 예도가 다시 1차 자료 읽기에서 해결 정신현상학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뭔가 그 반복되는 느낌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예도가 서문을 읽으면서 직접 읽는 거죠. 해결을 직접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봐봐. 예도가 들고 있어요. 펠릭스 마이널 페어라크 판을 들고 있는데, 읽으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저까지. 그러니까 데리다, 그 다음에 들레즈, 또, 리꾀르. 리꾀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다모, 이러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해결과 관계를 맺는지, 락강. 아, 여러분, 이런 게 다 나와요. 이 강좌도, 물론 뭐, 대한민국에서 처음이겠지만, 저는 어느 누구 것도 찾아서 뭘 한 적이 없어요. 예도가 직접 1차 자료를 읽은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게, 락강, 데리다, 푸코는 좀 달라요. 락강, 데리다, 그 다음에 들레즈, 그 다음에 리꾀르, 가다모, 레비나스, 이런 사람들이 해결을 갖고 가고, 오늘날 지적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해결 철학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오독된 부분이 많아. 그래서 해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인용으로 해결은 이해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곳곳에서 이런 포스트 모던과 탈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을 언급해 가면서 연결시키겠다고, 예도가. 그래서 이 강좌의 제목은 해결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소제목은 정신현상학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현상학 서문을 읽으면서 정신현상학 전체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오늘날의 철학과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허.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강좌라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도가 이 원서를 들고 나왔는데 가슴이 떨리고, 그죠? 그리고 해결의 문체가 여러분들이 독일인들이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몇 줄의 어떤 그러한 동일성 철학으로 몰아붙이면서 해체될 수 있는 책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죠? 이런 강좌를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도가 30편의 강좌로 기획을 했습니다. 30에서 25개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번역서 들고 따라와 봐.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몰라. 우리나라의 그 번역은, 저는 번역서 자체를 안 읽었어요. 10년 전에 시도하다가 너무 이상해 갖고 번역서 자체를 아예 안 들었어, 저는. 저는 하이데거 외에는 거의 다 원서로 읽었어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외에는 다 원서로 접근했어요. 영어나, 그 다음에 독일어나, 2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획이 되겠죠. 서문을 다 읽으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과 탈 포스트 모던 지적까지 오늘날에 다 끌어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해결을 여러분들이 읽는다는 거.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영어라도 들고 오셔요. 독일어 되는 사람은
독일어 들고 오시고, 응? 그리고, 어? 한글 번역서는 저는 뭐가 좋은지 솔직히 몰라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가 직역과, 그 다음에 뭐죠? 직역과 의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기에, 어? 여러분 봐봐. 얘도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원서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들고 여러분들과 이제 씨름을, 해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1차 자료는 2차 자료랑은 천지 차이에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진짜 맛볼 수 있으려고 하면은 1차 자료 강좌를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은 다 1차 자료를 들어요. 대부분이. 2차 자료, 3차 자료는 천권을 읽어도 1차 자료에서 느끼는 맛을 못 느낍니다. 그게 대가가 썼든 소가가 썼든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얘도가 오늘부터, 그죠?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좌를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얘도가, 고전 읽기 강좌, 지금까지 600여 편의 강좌를 쏟아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도 받고, 그 다음에 도움을 얻었다, 어떻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얘도TV 꼭 후원해 주시고요. 가치를 아시는 분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해결 강좌,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선물로서 다가올 겁니다. 이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해결은, 강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결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맨틱을 알아야 돼. 낭만주의. 사실 이것은, 칸트랑은 조금 달라요. 요런 것에서 이제 클래스가 달라지겠죠, 그죠? 칸트는 계몽주의자죠, 그죠? 그게 낭만주의 운동은 괴테로부터 출발한다고 보통 봐요. 그런데 괴테, 그 다음에 헬더린, 노발리스, 쉴러, 그 다음에 또, 슐레겔 형제, 한둘이가 아니죠, 그죠? 그 독일의 어떤 이러한 낭만주의로부터, 해겔은 낭만주의를 깝니다. 그런데 낭만주의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낭만주의. 그런데 그 낭만은 정열과 열정, 그 다음에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개념들이 또 따로 있죠, 그죠? 드랑, 충동, 라이덴샤프트, 열정, 그 다음에 또, 인간의 감정의 폭발, 슐라이엄마호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런 독일에서 나타난 이 독특한 낭만주의가 칸트 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해결이 나오는 거야,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요런 것들의 토대가 전혀 없이 해결, 코미디 하나 지금.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특징이 뭐야? 인간의 감정과 이 자연 속에서의 역동적 움직임.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스피노자의 영향도 좀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어쨌든 괴테라는 이 대가를 통하여 출발하는 독일 자체만의 독일적인, 너무나 독일적인 운동이 로맨틱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한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물론 칸트는 운베딩터, 무제약자라는 개념을 밥 먹듯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낭만주의의 이러한 운동에서 중요한 무한자의 개념, 다스 운엔틀리셔, 아니면 운엔틀리시카이트, 그죠? 무한성,
어? 그럼 여기에서 뭐야? 엔틀리시어. 다스 엔틀리시어. 유한자. 유한자와 무한자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 낭만주의는 개인의 감정에 의하여 사랑을 하고 고독을 느끼고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지만 낭만주의의 전체적인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의 자연과 인간과 신의 조화, 마치 하이데거의 사방세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일적 조화가 중요하다. 인간은 이러한 좌절과 고독과 고통, 여러분 베르테르의 슬픔에서도 이미 이러한 무한자의 어떤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작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데 이 무한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죠? 독일 낭만주의는 완전히 프랑스와는 다른 그러한 독특한 사조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무한자는 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한자는 무한자의 어떤 그 정신이라 그러죠, 여러분. 독일어로. 이 가이스트라고 하는 정신현상학의 이 가이스트는 어떻게 보면 영이에요, 영. 이해가 돼요, 영. 그게 그냥 우리 인간의 정신. 이래 해석해갖고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스트라고 하는 영의 개념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알죠? 성령. 그 영이야, 영. 신의 정신이 곧 영이고 이 영의 특징의 핵심적인 개념이 레벤디게스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리벤. 그러니까 다스 리벤, 생명, 혹은 다스 레벤디게, 살아있는 것, 레벤디게스, 살아있는 것, 동일하게.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신의 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든지 이 중세의 독일 전통의 중세의 신비주의 신학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과 이러한 신적인 영, 곧 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 가이스트 데스 레벤스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과의 조화 속에서 인간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 이 자연과의 관계 안에, 타자와의 관계 안에 이러한 신적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한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물론 비테에게 약했던 것이 어제 쉘링의 고통이란 강좌를 들은 자들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쉘링이 이 무한자의 개념을 절대자로 바꿔놓은, 절대자, 다스 아프졸루테, 혹은 아프졸루테스, 절대자, 절대자가 이제 들어와. 그런데 비테의 지식론에서 절대자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 그 오해가 있어, 그 책에서는. 그게 비센 샵줄레레에서 나오는 그 절대자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쉘링의 지스템 데스 트랜스젠던 탈렌 이데알리스무스에서 이 절대자가 마치 인간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런데 뒤로 가면서는 확고해집니다. 신이에요, 신. 이해가 돼?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신의 정신에 의하여 창조된 거야. 그게 이 정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무차별적
영적 동일성을 통하여 자기 자신 안에서 분열되었다 갈라지고 자기를 반성하는 거. 이게 정신철학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신은 자기를 반성하면서 균열을 일으켜. 그 균열로부터 뭐가 나와요? 세계가 나와. 그게 자연이야. 이게 자연철학이야. 이거는 이런 개념들이 헤겔의 논리학까지 갑니다. 예도의 해도의 헤겔의 논리학 세 편도 꼭 들어보셔요. 이해가 돼? 요런 기초적인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한자, 자기 자신의 반성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안에 있음으로써 반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이 자연세계를 창조하는 생명의 영, 그게 정신이에요. 그게 다 사프졸루테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거 뭐 이런 거 모르면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절대자의 이러한 개념.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피테가 지적 직관을 통하여 이 세계의 자기 자신의, 칸트가 지적 직관을 신의 목적론과 연결시켜서 판단력 비판에서 갖다 놓은 거를 피테는 지식론, 학문론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모든 자아는 비아와 이 관계 안에서 자기의 지적 직관을 통하여 자기의 타트 한돌롱 행위를 통하여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객체를 창조하는 것. 이해가 돼요? 똑똑한. 그러니까 인식이 존재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제안시켜 놓은 거를 피테는 인간에게 풀어놓았어.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에 엄청난 그 기운이, 그죠? 피테에게도 전달된 거죠. 그런 것들. 그런데 이것을 피테는 신학으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절대 자아는 이제는 신의 자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자아는 이러한 정신철학과 자연철학 안에서의 동일성 안에서, 그죠? 무차별적인 동일성 안에서 비로소 자기의 지적 직관을 통하여 신적인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초기 첼링의 네가티브 필로소피, 그러니까 부정철학의 주제입니다. 이 동일성 철학을 헤겔은 해체하는 거예요. 왜죠? 헤겔이 볼 때는 여기에는 움직임이 없는, 형식주의가 있는 거예요.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세계의 현실성과 그 다음에 초월성, 신적 초월성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해결은 두 개를 결합시켜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거. 그래서 해결한테서 절대자는 뭐예요? 인간의 감각으로부터 출발하는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자는 결국은 객관정신에서부터 정신현상학에서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러한 인간의 자아로부터 출발하여 절대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운동은 무한자가 유한자를 결합해 가면서 움직여 나가는 생명운동. 베베크리셰스 레벤 혹은 레벤디게 베베궁,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운동. 여기에 생명성을 넣지만은 그러나 이 절대자는 이 세계의 악의 현실성을
포괄하는 그런 절대자유. 그러니까 후기 셀링한테로 넘어간 인간적 자유의 본질에서야 나타나는 이 세계의 악의 문제를 해결은 자기의 현실적인 철학 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어여보면 해결 철학이 훨씬 범신론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몰트만도 이야기하듯이 이런 철학은 만유 제신론적인 거예요. 해결은 인간의 정신을 신의 정신이라고 말하진 않거든. 신은 초월적으로 이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해결한테는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데이스무스, 응? 뭐야? 이신론은 해결한테선 부정돼버려. 판엔테이스무스야. 판이 뭐야? 모든 이란 뜻이죠. 그리스어로 엔 아니란 뜻이야. 신이 모든 것 안에 있다는 거예요. 테이스무스, 테 신, 테오스, 그죠? 판엔테이스무스. 페넨테시즘 영어로, 그죠? 그래 말할 수 있겠죠. 만유 제실론. 범신론은 나무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거잖아. 스피노자랑은 달라요. 이러한 절대자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셸링의 이러한 절대자를 이제는 자기 자신 안에서 분열하는 그러한 절대자. 여러분 여기서 부정성이 들어와. 여러분 락강이 그죠? 이 강좌는 세계의 강좌로 기록될 겁니다. 얘도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락강이 초기에 하이데거의 존재론 온톨로기와 씨름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나중에 해결로 가버려요 여러분. 무의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균열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거야. 데카르트를 통하여 해결로 가버린다고. 여기서 이제 지적이 나오면서 해결이 오늘날 되살아나 버려요. 실제로 읽어본 자는 드물어요. 읽어보면 그런 들레즈가 비판하는 동일성으로 해결이 해석되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도식화, 쉐마티지룽 이런 것들은 해결, 데리다가 해결 언급한 거, 코미디입니다. 레비나스 타자의 철학, 이거는 데리다가 까버리잖아, 그죠? 이미 데리다 강좌에서 예도가 이야기했듯이. 니의 타자는 해결도 알고 있었다. 니는 해결을 못 넘어섰다. 넘어서긴 누가 넘어서? 아무도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결은 비판을 통하여 살아나는 철학자예요. 야,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예도의 개념들이겠죠. 비판을 통하여 모든 엄마와 같아. 모든 걸 다 끌어안아. 그러면서 그래 깔라면 깔아. 다 받아들여. 나중에는 지가 해결 안에 있어요. 이해가 되죠. 까기는 뭐 까서 데리다가 해결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 하면 데리다가 하이데거를 넘어섰다. 다 웃습니다, 여러분. 예도의 해결과 포스트 모더니즘 기획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런 절대자의 개념. 그죠? 이 절대자가 이제는 무한자로서 이 세계의 절대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생명의 영이지만은, 요 생명의 영을 여러분들이 오해할 사람 많아요. 이거는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성령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딴소리 하면서 해결을 무슨 동양 철학이랑 연결시키는 사람이 뭐 딴소리하고 이러지만 연결시킬 수는 있겠죠. 어쨌든 해결에 이거는 기독교의 생명의 영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제2부, 2부의 조금 뒤쪽 부분에서 각주에서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응? 뭐죠? 응? 성령론적 철학이라고 규정합니다. 이해가 돼요? 영의 철학이라고 규정한다고. 여러분들이 가다모보다 더 대갑니까? 자, 어쨌든 계속 나갑니다. 재밌죠? 철학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 양식을 앉아서 받아 먹으면서, 그죠? 얼마나 기뻐. 자, 세 번째, 두 번째는 절대자의 개념. 그러나 쉘링의 이러한 운동성과 생명성의 어떤 결여, 그게 신이 자기 무한자가 자기 자신 안에서 놀다가 이 세계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신의 정신이 역사적, 이 역사성 안에서 역사의 부정성을 포괄해 가면서 자기 운동을 한다는 거야.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헤겔이라고. 그런데 이 절대자의 개념을 뭐야? 누구로부터 받아들인 거야? 쉘링으로부터 받아들인 거라고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헤겔을 또 알려면 부분과 보편을 알아요. 보편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 이것은 슐라이엄마한테서도 주제였어. 사실은 볼프 철학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얘도 강좌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 요건 독일 철학에서 독특하게 나타나. 그래서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에서 슐라이엄마허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해석과 텍스트의 부분과 전체를 매우 중요하게 따로 이해가 돼요. 이 부분과 전체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Das Organische. 유기체 철학. 세 번째가 유기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스피노자랑 갈라지는 부분. 스피노자는 기계론적인 존재론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데 쉘링한테 있었던 기계론적이면서 유기체적인 이런 철학을 헤겔은 기계론을 없애버려. 기계론 자체가 아예 없고 그 스피노자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신의 인격적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유기체 이 세계는 유기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신의 생명의 영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유기체 이성을 설명하면서 얘도가 이제 곧 하겠죠? 이게 끝나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관정신의 마지막 계기인 페얼룸프트 이성의 계기에서 유기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반성하는 이성, 관찰하는 이성, 오바하텐데 페얼룸프트. 이해가 되죠. 그런 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기체적 조화에 의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적 정신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세계의 부정적 역사성, 살인, 그 다음에 고통, 또 고독,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정성,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고통까지도 도스토옙스키가 이반에게 부여하면서 말하는 이 세계의 죄 없는 자들의 죽음,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전쟁과 살해의 역사, 이런 것들을 헤겔은 자기의 철학 안으로 갖고 왔다라.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바로 유기체적인 거야. 그러나 그 유기체는 절대자, 다스 아프졸루테, 절대자의 생명에 의하여 통일될 수 있는 아인하이틀리셰스
레벤이라고 말할 수, 통일적 생명.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거는 해결해, 그죠? 유기체적으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본다라. 그러니까 해결한 때서는 신은 지네들끼리 좋아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면서 하는 이런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뭐죠? 자기네기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이런 개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계 안에는 뭐요? 물론 논리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가지만은 최소한 정신현상학에서 뭐야? 신은 언제나 이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뜻을 Real Christian 실현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이 들어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어. 그죠? 그래서 이 유기체 개념은 절대자, 무한자, 신의 영과 관련하여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론적 구조들이 그런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또한 모든 인간의 개인과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와 그리고 국가와 국가들 간의 역사 철학적 사유 역시도 이런 유기체적인 사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서 일자는 물론 신과 관계되죠. 그런데 이런 해결적인 생명의 영에 의하여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이런 인격적인 요소들이 스피노자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론적으로 그냥 산출하는 거야. 물론 이런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은 당연히 해결한테서는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아니 저 누구야? 쉘링한테서. 그런데 이 쉘링의 이러한 유기체적인 신의 개념과 기계론적 신의 개념을 결합해 놨어. 그런데 이런 쉘링의 이런 철학을 해결은 단번에 그냥 유기체적 철학으로 다 포섭해 버려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화이트 헤드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유기체. 오늘날 사회 철학자, 루만과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별 게 다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해겔은, 그죠? 해겔은 누구 하나가 너무 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1차자료 여러분 한 장도 못 읽어요, 혼자. 한 장도 이해 못 한다니까요. 자,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해결의 특징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 부정성 안에는 무의식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해결 철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욕망의 개념, 백이열더. 야, 여러분,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타자와의 전쟁, 이런 걸 다 다뤄요. 그리고 인간이, 타자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극단적 부정성을, 전부 다 지향시켜 가면서 이 세계의 역사를 설명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인 힘, 그래서 해결한테서는 힘이 느껴져. 왜? 생명이니까. 이 점에서 락강은 해결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요런 것들은 칸트한테서는 약해요. 왜? 운동성이 결여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라고. 마르크스 여러분들 예도 강좌 이미 해놨죠. 마르크스가 해결 좌파들하고 이론이 같다고 생각하잖아. 완전 다 착각이에요. 그들과 다 결별하고 마지막에 자본론 1권에서 막스가 하는 이야기도 자본론 1권에서 서문에서 그래요. 자기는 다 결별했는데 바우어와도 결별했다. 그런데 나는
해결과는 함께 간다, 여러분. 해결이 없었다면 나의 철학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물론 해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해결의 철학을 수용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나간다니까. 해결을 뒤집었다. 뭐, 뺄 얘기가 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정성이 단순히, 변증법에서의 형식적으로 생각, 정반합. 코미디죠. 읽어봐. 그 정반합을, 논리학적인 형식주의, 포르말리스무스를 갖고, 이 디알렉틱을 적용시켜서 해결이 해석될지 알아요, 여러분? 그 누가 나한테 맨날 물어. 해결은 정반합이 어떻고.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 지향의 게임. 그죠? 데리다가 지향의 게임. 아프 해봉을 갖고 해체하잖아, 그죠? 해체는 무슨 해체가 되나요, 그게? 자, 요런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락강이 상징계에서 언급하는 게 객관정신에서 다루는 해결이 마치 저거랑 비슷해요. 물론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예요?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칸트의 딩안지희와 에어샤이누, 현상과 물 자체, 이 세계의 존재론 안에 균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칸트에서 해겔까지 가지만 해겔은 이 두 개를 결합시켜버려요. 이해가 돼? 결합의 통일성이에요. 결합시켜서 이 딩안지희는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이면 존재와 인식의 일치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절대지. 아프졸루테스 비센의 주제야, 여러분. 마지막에 도달한 절대정신은 존재와 인식의 일치다,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신학이야, 이거는. 근데 대부분 다가 절대지를 비판합니다. 심지어 가다모조차도 절대진을 인정하지 않아.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절대진을 소거하고 지적은 무한자를 소거하면서 해결을 다시 복권시키잖아, 여러분. 해결의 부정성을 아무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어. 전부 다 동일성에 관심을 가졌어.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 위해서 지적은 그죠? 이 해겔의 절대지의 개념조차도 결코 동일성의 완전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 절대정신은 절대지의 단계에서도 이 세계의 고통과 부정성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흔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지에서도 뭐야? 부정성의 흔적과 부정성의 힘은 언제나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가 동일성 철학에 빠져 있어서. 동일성, 아도르노. 아도르노가 해겔을 동일성 철학으로, 하이데거를 존재 동일성의 철학으로 갖고 가잖아.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전 처음에 읽고 막 속이 시원했는데 나중에 철학하면서 읽어보니까 좀 사유가 좀 달라지면서 보니까 뭔가 착각한 게 너무 많아요. 부정의 변증법. 지가 해결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각각의 비판의 철학자들이 해결을 전부 다 집어 뜯으면서 자기를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해결은 이미 그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 니체는 뭐 때문에, 니체의 해결 비판은 가장
허술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니체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술한 이유가 깊이 천착하지 않고 절대 정신의 개념을 까버려. 절대 이성, 코미디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뭐 그 정도. 둘레저도 저는 별로 헤겔 비판에서 수가 났다고 봐요. 레비나스의 타자. 그 안에서 헤겔의 이 동일성, 다 동일성을 보고 까는 거예요. 데리다는 피라미드와 또 구덩이를 이야기하면서 헤겔을 갖고 가 소설 써놓은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의미들은 각각 있지만 헤겔은 그냥 웃고 있어요. 그래, 뭐 맞다. 키에르케고르도 다 깠어. 다 까고 나중에 보니까 또 또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그죠? 이게 다 헤겔과 관계된 거예요. 헤겔과. 모든 대가들이 다 헤겔을 이야기해요. 지적이 나오면서 다 무너져버렸어요. 다, 뭐야? 통일성? 그걸로 헤겔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해결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얘도와 함께. 그죠? 얘도와 함께 이제 해결로 들어가 읽어야지 뭐.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 정도 강의만 갖고도 그죠? 엄청난데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해결의 원문을 파면서 이제 또 막 나오겠죠. 또 막 막 여러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나오겠죠. 엄청 재미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해결의 문체가 너무나 보고 싶죠. 너무나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엄청 기다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뭐 수십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강의를 끝낼 수도 있지만 본문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걸로 합시다. 얘도가 이제 마침내 여러분 역사의 순간에 진입했습니다. 헤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헤겔은 인할트와 폴 레데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할트를 얘도는 이미 헤겔 정신현상학 7개의 강좌로 여러분들에게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걸 이미 상당히 깊이 있게 해놨어요. 체계적으로. 그쪽 가서 일단 그것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강좌는 얘도가 직접 헤겔을 읽으면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시킨. 이거 완전 다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인할트가 뭔지 알아요? 목차예요. 이 인할트, 목차를 제일 앞으로 갖고 마침내 뒤에 서문이 나와. 그런데 이 서문은 헤겔 철학, 그러니까 정신현상학 전체의 구조가 목차에 나와. 그런데 이 목차를 어떻게 자기 자신이 폴 레데에서 다루게 되었는지를 목차와 연결시키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할트 폴 레데로부터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서운하겠죠. 그래서 인할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너무 좋죠. 인할트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인할트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 직접 쓴 거예요. 해결이 직접 쓴 거야. 해결의 원문이에요, 지금. 인할트. 자, 폴 레데 이렇게 써놨어요. 서문. 그 다음에 따옴표 딱딱 치고 세미콜론 같은 거 치고 폼 비센샤프틀리엔 엘 켄넨 이렇게 써놨어요. 학문적 인식에 대하여. 이해가 돼요? 인식에 대하여. 그런데 학문적 지를 아는 거예요. 비센 지 알지자
알림이 뭔지. 학문적 인식. 계속 나갑니다. Das Element des Wahren ist der Begriff. 참다운 것의 요소는 개념이다. 야, 여러분. 참다운 것의 요소는 개념이래. 참다운 것의 본질적 요소는 개념이야. 진리는 개념을 통하여 확립된다. 개념. 그래서 니체가, 여러분, 요런 게 어려운 거예요. 왔다 갔다가. 얘도는요, 이걸 그냥 어디 2차 자료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 1차 자료에서 끌어오잖아요. 니체가 뭐라 그래? 선악의 저편 여러분들 읽었잖아. 응? 해결. 이거는 이제 데리다의 에프롱으로 갈 수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거기서? 개념 철학자들. 누구야? 칸트와. 칸트는 개념을 어디에 갖다 놔? 오성의 범주에 갖다 놓잖아요. 그 다음에 해결은 뭐야? 개념은 뭐? 절대지에서 완성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요런 것들이 이제 1차 자료 강의를 하면서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서문 갖고 포스트 모던을 포괄하면서 해결 철학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서문 읽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건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돼. 그런 건. 집에서 그냥 읽어대면 돼. 개념 철학자들. 니체가 은유로 개념 철학자들을 박살낸다 그러잖아, 데리다가. 그죠? 개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참다운 것의 요소, 본질적 요소, 엘레멘트는 개념이요. 이 참다운 것의 참다운 형태는 뭐죠? 학문적 체계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요 목차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 또 요렇게 써놨어. 요걸 같이 다 읽어야. 그러니까 진리, 참다운 것의 요소는 개념이요. 이것의 참다운 형태는 학문적 체계야. 그러니까 학문적 체계에서 중요한 게 개념이야. 맞죠? 개념을 통하여 체계를 잡는 거야. 이 체계를 니체나 이런 해체론자들이 해체한다잖아. 그게 바로 체계. 체계가 있어야 해체가 되는 거지. 체계. 이거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존재론도 체계에 들어가요. 체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서문 6페이지에서 다룬다고 쓰여져 있어. 지금 한 줄도 안 빼고 다 합니다. 해결이 쓴 거를. 그 다음에 이직을 슈탄트 풍크트 데스 가이스테스 자이테 지벤 이래 돼 있어. 이거 뭔가 하면은 현재의 정신의 관점. 이직어는 옛직어입니다. 고대어에서 옛직을, 현재의라고 하는 독일어 형용사가 옛날에는 이찍어라고 썼어. 이찍. 여기는 이찍어라고 나와 있어. 현재의 관점. 정신의 현재의 관점. 입장. 이게 7페이지에서 다뤄. 자, 10페이지에서는 뭘 다루는지 봅시다. Das Prinzip ist nicht die Vollendung gegen den Formalismus. 이건 뭐예요? 원리는 완성이 아니라 형식주의에 반대하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반대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하나도. 형식주의에 반대한다는 게 뭐예요? 칸트, 헤겔, 비테, 쉘링의 형식주의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철학은 변화의 단계, 과정을 다루는 거지 결코 정태적인 상태를 다루는 형식주의가 아니라는 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과정, 완성이 아니라 여기다 써놓으십시오. 과정이야. 이해가 돼요? 원리, 철학의 제일 원리는 과정이지 전체를 함께 포괄해야 되는 거지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완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이 여도한테 철학을 오해해서 선생님 이런 거에 정답이 뭡니까? 참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지금도 물론 새로운 구독자가 철린이가 여도한테 질문한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계속 나갑니다. Das absolute ist Subjekt. 절대자는 주체. 이 절대자. 이게 셸링이 사용했던 게 바로 나와. 절대자. 여러분, 아까 얘도 강좌 들었죠? 처음에. 처음에 들은 자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절대자가 뭔지. 절대자는 헤겔한테서는 주체입니다, 여러분. 주체. 자, 그 다음. 이게 13페이지고. 그 다음 14페이지는 이 주체가 뭔지를 다루. 바스 디저스 이스트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 19페이지에서 뭘 다룬가 하면은 알매 요소, 엘레멘트 데스 비센스, 알매 요소를 다뤄. 그게 서문의 구조를 미리 쓰는 거야 지금 헤겔이. 그러니까 지의 요소, 알매 요소를 다루는 게 19페이지에. 그 다음 21페이지에는 뭘 다뤘는지 알아요? Die Erhebung in das Selbe ist die Phänomenologie des Geistes. 이래 나와 있어. 이건 뭐죠,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은 바로 그 das Selbe는 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알으로 고양시키는 것은 정신의 현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알매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 그게 절대진 거예요. 그게 알매 단계는 뭐야?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재밌잖아, 솔직히. 너무 뭐 이게 본문에만 예도가 하는 게 아니잖아. 막 왔다. 그게 알물 그 여기서 독일어가 이거를 다시 바꿨으면 이런 뜻이야. Die Erhebung ins Wissen이야. 알물로의 끌어올린다는 거야, 직역하면. 그게 알므로 고양시킨다는 게 뭐야? 정신의 현상학의 목표인 거야. 그게 마지막 단계가 뭐야? 절대진 거야. 그러니까 모든 단계가 완전한 암, 존재와 인식이 일체하는 알매에 도달하는 것. 이게 정신 현상학의 목표라는 거야. 여러분 혼자 읽어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 다 풀리잖아요. 단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알므로 고양시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정신의 단계를 통하여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지향해 가면서 점점 알미, 점점 지평이 넓어지고 커지면서 마지막에는 뭐죠? 존재와 알미, 인식이 일치하는 단계. 그게 알미야. 여러분들이 그냥 이 빗센을 지식 이래 생각해갖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지식이 아니야. 계속 나갑니다. 이게 21페이지. 24페이지는 뭔가 하면 Für Wandlung des Vorgestellten und Bekannten in den Gedanken. 표상된 것과 알려진 것을 사유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개념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알미예요. 표상된 것과 알려진 것을, 근데 얘도 번역이 너무 쉬울 거예요, 여러분. 얘도 번역이 훨씬 이해가 잘될 거라고. 왜? 책은 그냥 번역된 것만 있잖아, 문자로. 얘도는 강좌를 통해 의역과 직역을 같이 나가고 코멘터리를 달잖아, 여러분. 이게 24페이지. 알려진 것과 표상된 것을 사유로 바꾸는 거. 이게 개념이에요. 그다음 27페이지는 이것을 이게 뭐겠어? 디저스 인덴 베그리프. 표상된 것과 알려진 것을 개념으로 변형시키는 거. 이게 27페이지. 같은 얘기죠. 사유로 바꿔서 그걸 개념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 29페이지.
Inferior is the phenomenon. 근데 phenomenon이라고만 적혀져 있어. 이 니트 헤겔이 이거를 쓸 때 phenomenon을 그냥 phenomenon이라고 적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혀져 있어. 이게 이제 1차 자료 강좌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잡아주는 거예요. Phenom, the sky stays negative order in and health does falsion. 페이지 29페이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정신의 현상들은 어느 정도까지 부정적이며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가. 줄 빡빡 치십시오. 뭐죠? 정신의 현상들 안에는 부정성이 들어있다.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어? 그리고 얼마나 부정적인 것일 수 있는지. 해결은 극단으로 밀어붙여버려요, 여러분. 노예와 주인의 변증도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응? 그게 정신의 현상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게 더 많아. 긍정적인 것보다. 계속 나갑니다. 31페이지. Historische und mathematische Wahrheit. 역사적인 것과 역사적 진리와 수학적 진리. 응? 왜냐하면 자연과학에서 자연철학을 또 다루거든요. 그 다음, 이게 31페이지. 34페이지는 뭘 다루는지 알아요? 철학적 진리와 그 진리의 방법의 본성. 나투얼. 자연이 아니에요. 본성이야. 본질. 본성. 그 다음, 이러한 철학적 진리와 그 방법의 본성을 다룰 때에 바로 37페이지에서는 도식화하는 형식주의에 반대한다 그래. 줄 빡빡 치십시오. 독일어로 gegen den Schematisieren den Formalismus야. 그러니까 도식화하는 형식주의에 반대한다는 게 뭐예요? 도식화하는 형식주의가 누구예요? 아, 칸트지 누구야? 칸트의 도식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쉐마타가 어디에 있어? 오성과 감각 내적 형식의 시간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게 도식이잖아, 여러분. 도식론은 시간과의 관계돼 있어. 근데 이제 이것도 되는데 심지어 비테와 쉘링의 형식주의는 그런데 생명력을 삭제하고 논리적 뼈대만 남은 거. 줄 빡빡 치고 필기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런데 반대한다라는 거, 자기 철학은.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A Fodalist by Studium der Philosophy. 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의 요구사항,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44페이지는, Das resonierende Denken in China, negative and fair 할 때. 부정적인, 부정적인 행위 관계 안에서 추론하는 사유를 다뤄. 추론하는 사유. 44페이지. 그 다음에, 이런 사유의 긍정적 행위 관계 안에서 추론하는 사유를 다루는 게 44페이지인데, 그건 바로 주체를 다룬다. 주체. 레비나스가 이 주체를 막 까죠, 이제 막. 본문할 때 이제 더 신랄하게 예도가 포스트 모던과 연결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 다음, 49페이지에는, Das natürliche Philosophieren als Gesunder, Menschenverstand und als Genialität. 뭔 뜻인가 하면은, 건강한 인간 오성과 천재성으로서의 자연적인 철학함. 자연스럽게 철학하는 게 두 개가 나타나. 첫째는 건강한 인간 오성으로서 이런 자연스러운 철학함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천재성으로 나타나는 거야. 칸트 냄새 나죠, 여러분.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2페이지 베슐루스 결론. 그 다음에 펠헬트니스 데어 슈리프스텔러스 좀 푸블리쿰. 저자가 독자와
퍼블리컴은 여기서 대중이 아니에요. 독자입니다. 그게 저자가 독자와 맺는 관계를 결론으로 쓰면서 끝낸다라. 너무 재미있죠. 자, 얘도에 이제 헤겔의 1차 자료 강좌, 헤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첫 번째 강좌로 끝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시간부터 얘도가 이제 아인나이퉁 하면서 목차를 설명해 가면서 하고 폴레데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 너무 재미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유익한, 그런 강좌겠죠, 여러분들한테. 요, 보셔요. 요 위에 걸 다 했어. 다 했고, 오늘 강좌는 어떻게 이 강좌가 진행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그죠?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해겔이 직접 쓴, 그 목차 위에 부분을, 목차가 어떻게 서문과 연결되는지를 서술한 부분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도움이 됐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강좌, 세 번째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연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해주시고. 우리 손 선생님도 돌아서, 봤는데, 고맙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때문에 요즘은 생방송은 안 들어요. 얘도는 물러갑니다. 추스!